우리 매트 끝에 서서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.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넓힌 상태에서 양손 손바닥이 바닥 매트에 짚어서 한 손 한 손 앞으로 걸어 나아갈 거예요. 어깨 바로 아래에 손바닥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뒤꿈치부터 정수리까지는 일직선 만들어주실 거예요. 허리가 꺾이지 않게 꼬리뼈 살짝 말아서 복부에 긴장감 가지시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구부려 마시며 내려가고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 바닥 눌러 올라옵니다. 한 손 한 손 걸어서 들어올게요.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가고 이때 푸쉬업이 힘드신 분은 호흡을 마시면서 팔꿈치를 구부려 완전히 몸을 바닥으로 내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 바닥 눌러서 올라와 주실 거예요. 다시 한 손 한 손 걸어서 내 몸 쪽으로 들어오시고요. 제자리 돌아옵니다. 우리 매트 끝에 서서 시작해 주시고요.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양손 손바닥이 바닥 한 손 한 손 걸어서 나아가 주실 거예요. 어깨 바로 아래 손목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시면서 다운 내쉬는 호흡에 밀어내고 한 손 한 손 걸어서 돌아옵니다. 다시 둘 후 마시면서 다운 이따 어깨 빠지지 않게 내쉬면서 가슴에 힘 주고 위로 업 마지막 셋 먼저 무릎을 꿇고 앉아주실게요. 그 다음에 네 발 기기 자세로 위치하고 손바닥, 어깨 바로 아래 위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한 다리 뒤로 쭉 뻗어내주실 거예요. 그 상태로 동작을 하는 동안 어깨가 올라오지 않게 손바닥 바닥 밀어서 가슴을 위로 끌어올려주시고요. 그 다음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 구부려서 가슴 쪽으로 하나 뒤로 둘 왼쪽 후 셋 오른쪽 그래서 계속 다리를 교차하면서 동작을 반복해 주실 거예요. 이때 상체가 너무 흔들리지 않게 골반도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. 복부에 더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세요. 스탑.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려서 내려놓고 힙을 뒤꿈치에 묻혀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. 우리 매트 끝에 서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. 무릎을 꿇고 매트에 앉아서 양손, 손바닥이 바닥, 네 발 기기 자세를 만들어줍니다. 어깨 바로 아래 손목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복부 긴장해서 오른쪽 다리 뒤로 왼 다리 뒤로 뻗어주실 거예요.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구부려서 쭉 끌어와주세요. 다시 하나 후 둘 이때 어깨가 으쓱 올라오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. 후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합니다. 힙을 뒤꿈치에 붙여 제자리로 돌아와 줄게요. 매트 끝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. 우리 네 발 기기 자세로 매트에 위치해 주시고요. 팔꿈치를 구부려서 어깨 바로 아래에 팔꿈치가 위치할 수 있게 복부 긴장해서 한 다리 뒤로 뻗어내 줄 거예요. 그 상태로 동작을 하는 동안 어깨가 빠지지 않게 몸통 위로 끌어올려 주시고요. 골반 잘 잡아주시고 복부 힘 잡은 상태에서 호흡 마시고 내쉰 호흡에 골반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할 때 골반이 닿을랑 말랑까지만 내려오시고 다시 반대 후 그렇죠. 다시 반대로 트위스트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복부를 더 꽉꽉 조이면서 동작 반복해 주실 거예요.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내려오고 힙을 뒤꿈치에 붙여서 제자리로 돌아가십니다. 팔꿈치를 구부려서 어깨 바로 아래 팔꿈치가 위치할 수 있도록 손깍지를 껴주시고 복부 긴장해서 한 다리 다리 뒤로 쭉 뻗어내주세요.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통 골반에 틀어서 오른쪽으로 힙을 내려주고 다시 위로 앞 반대 왼쪽 트위스트 다시 위로 오른쪽 왼쪽 이때 골반은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만 내려주시고요. 팔꿈치는 계속 바닥을 더 밀어서 복부 긴장해주세요. 다시 정면 돌아와서 무릎을 구부려서 내려놓고요. 한 손 한 손 걸어서 돌아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